과연 이재호 선수가 여골킬 할 것인가 아니면 변현재 선수가 선봉골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가. 5세트 아웃토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윤학열 게임 연출이 이제 참 멋대로 시작을 하네요. 배가 불렀죠. 네. 네. 무슨 맛을 조직에서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전태기도 잘리는 마당에. 여러분, 윤하결 게임 연출입니다. 네. 윤하결이 아니고요, 윤학열. 그리고 관심 받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해요. 막 채팅으로 욕해주면 하루 종일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옵저버 검색하면서 자기 욕 많이 해주시죠. 예. 아, 전태규 해설은 잘린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이제 그 개인 사정으로 저기 다 고로 씨 옵저버 하면서 지금 채팅하고 있잖아요. 고로 씨 저게 박태민 선수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네, 전태규 해설은 개인 사정으로 잠정 자진 하차했습니다. 네. 워낙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휴식기에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기운 내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아, 팩트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난이 너무 많아서 비판이면은 모르겠는데 비난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잠정 조금. 그 마음을 추스린다고 하죠. 네. 멘탈 관리 좀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잠정 하차했습니다. 네. 잠정 자진 하차. 자, 아무튼 이재호 선수에게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기가 지금 산들이 굽이굽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재호 대 장윤철을 보고 싶다. 잠시만요. 지금 에럭스 센터. 이재호가 일단 센터볼을 좀 저격하는 빌드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변현재는 그 개의치 않고 게이트 가스 올라가고요. 예. 제가 아까 실피드를 말씀드렸던 그 입구가 서플로 막힐 것 같이 생겼는데 지나가져요. 저 위쪽으로. 여긴 아우토반인데요? 아, 그게 실피드는 안 막히고 아우토반이. 여기 위쪽에 이 벽을 타고 지나가집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픽상으로는 막히는 위치인데 지나가지는 아우토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 통과 뭐 네. 아우토반. 지나가집니다. 제가 이 맵을 처음 이제 그래도 맵을 분석해 보려고 할 때 저그전이어가지고 입구에 서플 짓고 치즈러시 갔는데 드론이 그냥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맵이구나. 네. 그리고 저 앞마당을 끼고 저 미네랄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 미네랄이 32원이 있어요. 위쪽에. 저게 32원이고요. 중립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섯 겹으로 제가 겹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후반에는 저 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병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냈고 저 에그는 이제 프로토스를 좀 위한 에그죠. 더블렉서스를 가져가기 좀 용이하게끔 만들어준 에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센터 베럭스에서 머리는 뽑아내고 돌아오네요. 머리니 전진하는 게 아니라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센터블이었을 경우에만 좀 저 전진 베럭이 의미가 있는 플레이가 되는 건데 일단은 센터블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일반적인 본진 앞에서의 운영을 보여주는 거죠. 벙커인가요? 이러면은 벙커. 선벌처를 찍고 벙커 더블을 가져가는 건데 이 빌드의 장점은 드라군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앞마당을 먹고 벌처를 숨겨놓는다면 마이너비 됐을 때 시야 장악을 하면서 프로토스의 빌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서 괜찮은 빌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첫 벌처가 그냥 잡혀버린다. 이러면은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이. 일단은 이재호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요. 스폰 경기의 승률이 8월 달에 83.7%. 그리고 프로토스전이 16승 5패 76%. 저그전이 물론 승률이 제일 좋아요. 88%. 와, 72승 14패네요. 이거는 미친 듯이 그냥 8월에. 아, 특히 저그전을 많이 하기는 했네요. 저그전이 53승 7패니까 저그전을 특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토스전도 16승 5패. 그리고 8월에 변현재 선수와 스폰 경기를 두 번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변현재는 2승. 변현 선수를 2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경민 선수에게도 스폰 경기 2승 1패 기록이 있기 때문에 SB가 들어옵니다. 자, 저거 빌드가 들켰죠. 포시리티. 이러면 두 번째 팩토리라든지 스타포트를 올리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 베이나 아니면 아카데미를 빠르게 늘리지 않아도 되는 테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유하게
상황이 좀, 네, 편하게 좀, 네, 편하게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53승 7패입니다. 이 기록이면은 네. 거의 안 진 거죠? 그냥 가끔 한 번 그렇죠. 좀... 예, 53승 7패 이거는 연습 때도 저 나오지 않는 성적인데 와, 8월 스폰 전적이 굉장히 좋네요. 어마무시하다고 예. 하죠. 자, 일단은 경로 끊어주기. 예. 일단 가정 방문. 자, 원탱 투버린. 오히려 오히려 너무 비우고 나갔는데요. 마음을 비우, 마음도 비우고 경력도 비우고. 자, 마인으로 좀 추가적으로 오는 거는 끊어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마인도 다 피해가요. 마인이에요. 예. 지금 자 이거 뭐죠? 이제 유이 아 이거 안 낚였어요? 위기입니다 이거. 야 이거 그 소리 도 없이 위기예요? 네. 뭐죠? 이미 사실 이 정도도 데미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변연제를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그냥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 예, 드라군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겠다. 와, 마인드 너무 잘 피하고 있고요. 예, 저 일단 탱크도 위험.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요. 벙커 비었기 때문에 이거 잡혀요, 탱크. 마인을 잘 치워내서 이쪽에 마인이 있지도 않아요. 뭐죠? 이거 자, 이게 탱크 터졌습니다. 변연제는 그냥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면서 플레이하는 건데 이 드라군에 의해서 거의 경기가 터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완전히 변연제 타임이죠. 처리 마음대로죠. 네. 아직도 지금 불이 다 안 꺼졌습니다. 레이스 등장. 아, 이거는 또 리버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 하에 찍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변연제가 리버를 안 찍어도 안 찍으면 그만이라서 게이트웨이 들려주네. 그리고 드라군이 난입하면서 스타포트를 보지 네. 않았나요? 봤기 때문에 봤다면 네, 리버를 가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이재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그 드라군 한 마리를 7시 쪽에서 잡으려고 예.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그 욕심이 화를 불렀죠. 그 드라군 한 마리 잡으려다 본인 탱크 두 개, 벌처 두 개, 마린 두 개 잡힌 거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일단은 어쨌든간 뭔가 날아오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재우 선수입니다. 지금 또 서플도 막혀가지고 이게 테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말릴 때 44 때 많이 막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잠시 나왔었고 확실히 초반 움직임을 통해서 변연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게 가져갑니다. 자, 최근의 페이스라는 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것인지 이재우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일단은 속업벌처를 돌려주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드랍십을 한번 쓰겠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변현재가 이미 트리플 멀티까지 돌아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방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아쉬울 게 없죠. 네, 아쉬울 게 없죠. 진짜 말 그대로. 자, 변현재 선수는 선봉 올킬을 향해 성큼성큼 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테란이 드랍십이라든지 벌처 플레이를 할 때 예. 리스크 있는 벌처 플레이는 정말 위험해요. 뭐냐 지금 탱크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도 벌처를 예.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벌처가 만약 막힌다? 그럼 셔틀 하나 찍고 질럿 찍어서 오는 거에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저 벌처는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남으면서 오래 살아남아주면서 프로토스가 못 오게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역할을 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옵저버로 대놓고 보고 있어서 네. 자 일단은 벌처에 낚이지 않고 있는 변현재 선수. 야, 변현재 선수가 며칠 사이에 진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예전에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 변현재 선수가 대회에서도 성적을 조금씩 내고 있기 시작하고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실력적인 면에서도 이제 많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폼이 좋아졌죠. 자, 반응 좋고 네, 이러면 오히려 다시 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드랍십의 HP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굉장히 단단한 그 장윤철 선수를 필두로 하는 테란 라인업, 아직 프로토스 라인업에서 네. 단단하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캐리어 준비. 네, 그럼 셔틀 드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공격 턴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예. 프로토스가 지상군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초반에 탱크를 잡아먹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테란이 세 번째 멀티를 과감하게 가져간다. 이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죠. 자, 문단속을 그래도 좀 해놨는데 오히려 나오네요. 나옵니다, 이재호 선수가. 이거는 근데 과감하게 나옵니다. 본인이 지금 세 번째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오는 의미보다는 시선을 끌고 벌처를 네. 한번 사용하려고 수비해라. 했던 것 네,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입구 쪽에 빈 틈을 만들고 벌처를 찔러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팩토리 추가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자, 이재호는 이 라인을 지켜야만 그렇겠죠. 추가적인 9시 쪽 멀티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계속해서 뭐 심시티라든지 뭐 예. 터렛공사 이런 것들로 좀 지켜내야 되고요. 변현재는 사실 압박을 하는 척만 하면서 캐리어를 지금 어쨌든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캐리어를 모으는 시간만 벌어줘도 이득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변현재 선수로서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나쁘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일단은 7시 쪽에서 벌처가 드랍십에 탑승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였었고요.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머리를 뭐 돌려주고 있다면 그래도 스타포트가 빨라서 추가적인 공기업 업그레이드는 바로 찍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예. 수가 있는데 유입 경로가 네. 진출 경로가 이쪽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셔틀에서 질럿이 네. 내리게 되면은 요것도 탱크 정면 쪽에 있는 거 두 개 정도 뭐 한 개만 딱 제거하고 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또 때려주면 해라는 시간이 끌려 다니는 상황이고 포토스는 예. 그동안에 추가적인 멀티하면서 캐리어 쌓이고 예. 네. 계속 움직임 자체가 이득을 보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의미한 움직임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변현재 선수죠. 자, 캐리어가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변현재가 시간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네,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저 흔들기가 네, 캐리어는 맞네요. 통할지 일단 캐리어가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드랍심은 6시를 경유해서 일단 이쪽으로 시선 뺏어놓고 네. 한시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벌처 플레이인데 예. 드라군 지금 캐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드라군 비율이에요. 예. 야, 클로킹 에이스. 요거는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 옥저버가 네. 이것까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네. 여기 있는데 잠깐합니다. 근데 보러 가요. 이거 들키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확인. 스타포트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네. 컨트롤 타워에 확인까지 했네요. 와, 그래서 불 껐죠? 취소한 건가요? 완성된 건가요? 완성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불이 꺼졌어요. 일단은 네. 뭐 흐물흐물한 걸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 꺼졌습니다. 레이스를 네, 일단 모으고 있어요. 예, 예. 네, 모으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간 꼼꼼해졌어요. 변현재 선수가 이런 것까지 옵저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네, 지금 상대의 의도까지 파악했다 보니까 예, 예. 이거 변현재가 사실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당할 변수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적은 본인입니다. 전투를 잘못하는 거 아닌 이상은 예.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자, 일단 골리앗은 공이름이 되어 있는 상태. 네. 지상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그냥 바롭질러 모아주면서 4캐리어 때 뚫기 이런 것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 아, 이게 너무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게.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리어 숫자를 한번 확 줄여줄 수 있는 저 레이스가 활약해준다면 경기를 역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이 생길 텐데 저게 너무 빨리 들켰다는 점. 예. 근데 일단 예상했던 캐리어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일단 4캐리어가 네. 될 거고요. 자, 압박 시작하는 거죠. 예, 시작하죠. 레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변현재 선수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 옵저버를 얼마만큼 대동하고 예, 말씀하시죠. 알고 있는 것 치고는 옵저버가 많이 지금 없네요. 아, 근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예, 물증이 네. 물증. 아마 랠리 자체를 찍어놨을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예. 자, 그리고 지형을 활용한 캐리어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네. 변현재 선수. 야, 아우토반에서 캐리어는 쓰기 좋아라는 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때려버리면 본진 안쪽 수비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갑니다. 옵저버가 자, 옵저버가 왜요? 옵저버가 왜요? 왜요? 옵저버가? 지금 캐리어 터졌고 캐리어 한 대 터졌고 저, 캐리어 두 개 터졌고 왜요? 잠깐만 저 변현재 자신하고 싸움. 아니 왜? 몰랐나요? 이게 들어가 돈 열만데. 저 뭐죠? 너무 허무하게 캐리어 잡혔습니다. 얘가 터졌을 때 이러면은
기회가 생겨요. 예? 이재호 선수에게. 왜냐면 이재호 선수가 계속 불리했지만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었던 거 업그레이드를 아마 잘 눌렀을 거거든요. 지금 아직은 1업인데 그렇죠. 초화머리 돌리고 있죠. 이러면은 2인용 맵이기도 하고요. 2인용 맵에서 결국은 센터를 테란이 잡아버린다? 잡아낸다? 이랬을 때는 충분히 역전의 시나리오는 나옵니다. 지금 변현재 그 의자에 깊숙이 묻혔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변현재가 자원을 잘 먹었고 예. 그리고 캐리어 몇 개 잃은 것 뿐입니다. 하이템플러도 조합도 갖췄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있는데 기분은 나쁘죠. 나쁘죠. 네. 자 일단은 지상군으로 진격하고 다시 금극기에 나서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메카닉 병력 공일업이 끝난 상태. 하지만 메카닉 병력은 잠시 후면 02 방일업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재호가 캐리어를 잡음과 동시에 어쨌든 캐리어에 투자한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상군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 보니 7시 멀티 추가 확보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한번 치고 나올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쭉쭉 마인맷을 하면서 진격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지상군 긁어모으고 캐리어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자 하이템플러 다수 길게 1열 네. 종대로 늘어졌어가지고 1열 종대 근데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뒤에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스톰의 활약을 좀 기대해서 들어가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들어가면서 피해가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드라군 이제 높거든요. 자 옵저버가 또 없어요. 옵저버가 또 없습니다. 왜요 도대체 변현재 옵저버가 왜? 요? 자 이러면 완전히 지금 막 옵저버가 네. 주책밖에 왜 지금 네. 이러면 이제 이재호가 한숨 돌렸죠? 네, 두숨 돌린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지금 클로킹 레이스를 계속 이겼어요. 당했는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9대 네. 이제 요병력은 뭐 게릴라를 가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괜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진 않습니다. 레이스 사크도 처리하고 자 이거 상황이 묘해졌죠? 그렇죠. 6시 쪽으로 금극기 나섭니다. 다시 네. 한번 이재호 선수 레이스터 다시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2업이 됐으니까 예. 이제 테란이 나가볼 만한 전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재호도 자원적으로 7시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소모전을 하더라도 회전력 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인용 맵이라는 거 아니 캐리어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인데 코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캐리어가 지금까지 두 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게 계속 지금 눈에 보이는 캐리어만 한 6개 정도 잡혔기 때문에 쌓였다면은 지금 8개 엄청 무서운데 8대의 네. 캐리어는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두 개의 캐리어는요 지상군으로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해서 이거 위기입니다. 변현재 옵저버가 있어도 1.4 들어가버리면 저 정도 레이스 주자면 네. 말이죠. 그리고 위기 변현재 2인용 맵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세이브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양방 게이트가 안 돼요. 아니 질러지 발업도 안 되는데 네. 지금 발업은 지금 됐네요. 예, 네, 지금 됐는데 예, 네. 아까도 있었나요? 예, 네, 아까도 돼 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워낙에 좀 놀래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가 잡아버리면 예, 예, 예. 자원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력이 각격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캐리어 아직 인터셉터도 못 채운 캐리어가 있는데요 뭐 새거에 네. 새거 기름도 안 난 캐리어 기름도 골리앗이 공이업 그리고 공중에서 레이스가 같이 때려주고 있어서 인터셉터가 못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잡히고 있죠. 이 마인매설 돼가지고 여기 치우지도 못하고 병 기울었는데요. 와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최근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불리한 경기를 역전을 할 수 있는 예. 이 능력이 본인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와 오늘 예. 캐리어는 바본데요? 그러네요. 예. 진짜 바보입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돈만 많이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맨유의 산체스라고 있거든요. 이적 시장에 돈 많이 받는 선수. 예. 주급이 7억인데 저번 주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런 지금 역할입니다. 지금 캐리어는. 지금 캐리어 네가 빨갈 때니? 아 이렇게 잘 지금 예. 빨개져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네 지금 캐리어가 돈값을 하나도 못해요. 못하죠. 네 조금은 의아한 옵저버를 안 들고 다녔던 네. 너무 대인배였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지상군을 다시 한번 쭉쭉 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테란팀의 대장 이재호 선수가 프로토팀의 선봉 3킬을 기록한 변현재 선수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2인용 맵이 그래도 테란에게 웃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공격 방향이 넓지가 않아서 테란 프로토스의 주요 집결지만 장악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순회 공연이 가능하고 프로토스가 유닛이 모이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예. 정말 정확히 지금 보시면 셋이나 한시 건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프로토스가 돈을 먹더라도 병력이 안 쌓이면 내 유닛이 싸움을 이기기 때문에 패터도 죽어라 이거잖아요. 네. 자 케이리어 또 찍는 거예요? 이건 지금 습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사실 할 게 없으니까 네. 캐리어라도 찍어보는 건데 돈 저기 취소도 못하고 바로 잡히고요. 이제는 골리앗이 캐리어를 압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와 예, 예. 숫자 자 아유 조작 동체전 방식은 언제 지금 누워 뭐 맵을 어디 고르고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한다고 자 지지 자 여기서 끊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체전 방식을 조작하기는 쉽지가 정말 어려운 방식입니다.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떤 맵을 쓸 줄 알고 조작을 해 그리고 그 뭐 그 대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언제 세워져 언제 불가능한